오늘 밤 내가 향한 곳은 방콕 수쿰비 대로변 소이 29에 위치한 한 라이브 맥주바. 손님의 대부분은 파랑과 로컬 태국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지. 에이, 괜히 들어왔나? 나갈까? 그냥 있자. 사실 수쿰비 대로변에 펼쳐진 일반 바에 들어오는 게 망설여지는 이유가 대부분의 바들이 프리랜서 여성을 고용해서 손님들에게 접근하여 지갑을 열게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야. 따라서 수도승처럼 여자를 멀리하는 생활을 하는 미노스에게 있어서는 부담이 따르게 마련이지. 오자키 유타카의 I Love You를 전국 노래자랑 예선 광탈할 실력으로 부르는 한 손님. 술 취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이 가게에서 그나마 가장 빛나는 미모를 자랑하던 프리랜서 여성. 일반 스태프들은 파란색 유니폼을 착용하고 프리랜서들은 몸에 달라붙는 의상을 해서 딱 구분할 수 있지. 아직까지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그녀들과 엮이는 상황을 피하고자 다소 움츠러들어 있는 미노스. 곳곳에 포진하여 굶주린 하이에나 마냥 남자들을 바라보기에 대놓고 촬영은 쉽지만은 않아. 언제나 느끼지만 서양 남성들의 미적 기준과 강한 비위는 경외심마저 불러일으키지. 한 시간 동안 앉아있다 보니 내 테이블로 다가와 말건 여성만 5명. 어깨를 두드릴 때 뒤돌아보면 이따금씩 두 손을 자연스레 모으게 할 만한 연식의 여성들도 있을 만큼 이렇게 바에 상주하는 여성들은 더 이상 고고바에서 일하지 못하는 30대 중후반을 훌쩍 지난 여성들이지. 내 카메라가 신기한지 질문을 퍼붓는 35세 티나. 덕분에 맘 놓고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거야. 워킹걸 존나 많네. 빨리 먹고 나가야겠다. 그렇게 레이디 드링크 사주기를 바라는 그녀의 질척거림을 쿨하게 외면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미노스. 자연스레 술잔을 따르더니 추가 주문을 유도하는 또 다른 여성. 그러면서 자기 것도 사달라더군. 태국의 술값은 한국과 비교시 전혀 싼 편이 아닌데 라오나 베트남에 있다가 이곳에 오면 눈탱이 맞은 기분이지. 물론 라이브 음악 때문에 이곳이 더 비쌀 수는 있겠지만 500cc 한 잔에 7-8천원 수준이야. 장렬하고만. 빨리 먹고 나가야겠다. 고고바를 비롯한 이런 종류의 바는 마마상이나 매니저를 공략하면 자유도가 급상승하게 되지. 가게의 실장처럼 보이는 50대 중반의 아줌매가 술 한 잔 사달라길래 그냥 현금 100바트 줄 테니까 말은 한 주 좀 주고 잘 봐달라고 했지. 아까 나의 카메라에 관심을 보이던 35세 티나. 마땅한 호구를 못 잡았는지 또 내 테이블을 기웃거리길래 항상 그러하듯 이곳 여성들의 삶이 궁금하던 차에 술 한 잔 사주면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한 거야. 이것이 100바트의 위력인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부지런히 먹이를 가져다 나르는 하회탈 아지매. 인자에서 그 와중에 쪼물락 쪼물락 휴지로 무언가를 접는 티나. 꽃을 만들어서 노래하는 남자에게 전해줄 거라고 해. 비록 프리랜서로 몸담고 있지만
마음 많은 18세 여고생. 아마도 그를 짝사랑하는 듯해. 오늘은 평소보다 일하는 여성들 숫자가 적다는데 바로 지역 경찰의 회식이 있기 때문이지. 따라서 적극적인 호객 행위를 상당히 자제하고 있다고 해. 꽃을 드디어 완성한 그녀. 떨리는 마음으로 하웨탈 아지매에게 대신 전해달라 부탁하는데. 프리랜서바에 피어나는 복숭아빛 사랑. 과연 그녀와 저 싱어는 스페셜한 인연이 될 수 있을까? 뭐 내 알바는 아니지만. 저 싱어를 좋아하냐는 질문에 No, I like you 라고 하길래 닥치라고 했지. 하회탈 매니저에게 약속한 백과트를 줄 때 기뻐 날뛰는 모습을 못 찍어서 다시 카메라를 켜고 재연을 요청했는데 어설픈 연기에 그때의 표정이 살지를 않아 아쉬울 따름이야. 그래도 백바트에 기뻐하는 소박한 그들. 프리랜서 여성 티나에 따르면 그녀는 매달 가게로부터 8,000바트, 우리 돈 30만원을 기본급으로 받는데 그 조건은 매일 밤 손님들을 상대로 레이디 드링크 할당량 5잔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야. 그리고 그 한 잔당 떨어지는 70바트의 커미션은 매일 밤 일 끝나고 돌아갈 때의 차비와 간식비로 사용되지. 아까 내가 거절했던 여성 나디가 쓸쓸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자 그녀도 사주면 안 되냐고 조르는 티나. 담배 태우러 밖에 나왔는데 동료 프리랜서들과 돼지고기를 나눠먹는 그녀. 나에게도 와서 먹으라고 하더라고. 어우 젠장, 안 가길 잘했네. 멀리서 볼 때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봤지만 가까이에서 접한 그들은 평범한 아줌마에 불과할 뿐이야. 친구 티나에게 저 새끼 잘만 꼬드기면 한 잔 사줄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나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는 나티. 어차피 들고 나온 1,000바트를 다 소진할 생각이었기에 마지못해 사준다고 하니 기뻐서 춤추는 그녀. 영업 시작한 지 꽤 지났지만 그녀는 아직 한 잔밖에 얻어먹지 못한 상태. 남은 3시간 동안 4잔을 마셔야 하지. 하지만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미소의 여느 태국인들처럼 그러한 상황 또한 그저 춤으로 잊으려 하는 그녀. 티나와 나띠 둘 모두 자세한 이야기는 피하지만 자녀 한두 명 정도는 거느린 싱글맘일 가능성이 농후하지. 지금까지 마신 총계는 850바트, 수중에 1,000바트가 있기에 한 잔 더 마실 수 있지만 나머지 거스름돈 150바트는 둘이서 사이좋게 나눠서 집에 갈 때 차비에 보태려고 하는 상남자 미노스. 몇 푼 안 되는 걸로 생색내기도 싫고 그저 그들에게 작게나마 기쁨을 주고 싶었던 거야. 이렇게 고단한 삶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 하는 그들. 부디 앞날에 행운만 따르길 바랄 뿐이야. 호텔 is there. 코코카.